무속인 또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아픈 사람, 병꽃,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 왜 그냥 병원에선 변명은 없고 이 사람은 아파 죽겠다 그러고 많지. 그런 사람들, 자 우리 할아버지가 손대갖고 실패한 거 하나도 없어. 진짜로 왜 그러냐면 나 부평 살 때야. 정말로 왔어. 근데 진짜 사자가 압을 썼어. 이놈 초상집 갔다 왔네 이랬어. 그랬더니 그랬대. 근데 애가 눈이 동태눈이 됐어. 눈이 돌아간 거야 젊은 놈이. 그때 33살 먹었나 걔가 32 먹었나 그랬어. 근데 엄마가 온 거야. 근데 내가 언니 왜 죽이지 뭐하러 왔어 이랬어. 그때 얘 초상집 갔다 왔네 사자가 진을 친다 이랬어. 그러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애기였으니까 천방지 죽이지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 신에서 시키는 대로 막 북어에다가 빨리 고기 날고기 물려갖고 빨리 동서 사방을 질르래 할아버지가. 그걸 질렀어. 그때 조금 나 근데 나를 없다 병구선 바로 들어가. 그래갖고 이제 구슬 들어갔어. 이제 구슬 들어가 구슬 하는데 산천거리를 하고 빨리 병원에 그 119로 부르라 그랬어. 그119 와서 뭐라 그랬게? 아니 병원을 도로 가 병원을 가야 할 사람이 왜 여기 그 땅에 와 왜 왔니? 그런 말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 빨리 구월동 병원 가라고. 그 구월동 그 병원을 보냈어. 우리는 구슬 다 하고 내려오면서 할아버지가 자 이제 오늘 저녁 7시 되면 변명이 나올 것이다. 근데 진짜 몸은 괜찮아지고 그래 변명 나와갖고 일주일 만에 퇴원한다더니 진짜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 그래갖고 살린 적도 있어. 아버지가 걷지도 못해갖고 아버지가 업고 올라갔어. 그 땅에를 차에 싣고 업어 내리고 업어 올리고 이랬단 말이야. 뭐 실제 있었어 그런 거는. 그 어떤 사람은 또 그 집에 또 사촌이었어. 사촌인데 기계 있잖아 기계. 우리 운동하는 기계. 그거를 집에다 갖다 놨어. 그게 삶아진 거야. 그 기계를 들라놓고 그 옆에서 잤어. 근데 아침에 엄마가 들어가갖고 얘를 깨워보니까 아무 감각이 없더래. 살아있는데 일어나도 못하고 뻣뻣하니 이래갖고 일자로 돼갖고 말만 하는 거지. 근데 나한테 점을 보러 왔는데 병원에 한 열흘 있다가 왔어. 한 10일 만에 나한테 왔는데 뭐하러 왔냐고. 운동하는 기구 들라놓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않냐. 근데 왜 이제 왔냐고. 그 구슬했어. 근데 할아버지가 죽을 고비는 남겼고 자 이따가 저녁 때 내려가면 얘가 지금 한 열흘 동안 혈이 다 뭉쳐 있었잖아. 뻣뻣한 상태로 여기만 딱 살아가고 있었 거야. 이제 저녁 때 되면 손가락에 갖다 끓일 거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온다. 근데 얘가 고통이 엄청 심하다는 거야 할아버지가. 왜 혈이 이게 딱 멈춰 있던 게 혈이 다시 풀리려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 그 아픔을. 엄마도 못 오게 엄마만 가면 욕을 하는 거야. 근데 애인이 오면 가만히 있어 이놈이. 그러니까 언니 욕 먹어라 어쩔 수 없다. 언니 너무 늦게 온 죄다. 그러니까 구대 갖고 그 애도 살렸어. 그 지금은 결혼해가 잘 살고 있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구설하고 이런 거는 모르지. 지는 아들한테는 그 말을 안 했을 거 아니야. 아들은 뭐 지 살리려고 구대했다면 엄마 보고 미쳤다 그럴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지 아프다고 엄마한테 개욕하는데. 부모는 그래도 부모 노릇은 다 해야 되니까 그때 한 거거든. 그 병고사 하면 하여튼 엄청 살렸어 사람. 진짜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많다는 거지. 병명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은 보면 거의가 요즘은 암, 심근경색, 뇌출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런 거. 장에도 그거 안 좋아. 우리 고유의 밥상이 최고야. 그러지 구수하게 된장찌개 응? 그런 게 따봉이야.